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6월 2일 마감 방송,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보던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0.07% 상승, 코스닥은 0.35% 하락 마감됐습니다. 자, 장중에 기관 외국인 계속 매도세 조금 보여주다가 외국인은 종가권에 동시효과에서 매수로 300억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코스닥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세 좀 강하게 나왔고요. 선물은 외국인 1478계약 매수해준 상황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미국 선물이 약세 흐름 보였고요. 장중 내내 좀 약세 흐름 보였고, 지금 반등 시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장중 내내 약세 흐름에다가 중화권, 중국, 홍콩 약세 흐름, 니케이 대만은 양호합니다만 그러한 흐름들 영향 좀 받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스트레이트로 좀 올라온 감이 있으니까 조금 쉬어가는 듯한 모습은 나쁘지 않습니다만 코스닥에서는요, 바이오 종목들이 상당히 조금 약세 흐름 보였는데요. 주요 종목들 관련해서 뉴스 한번 챙겨보고 같이 또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자, 백신 접종 여객 잡아라. 항공사 괌 사이판 지향 확대 가능성 때문에 연일 항공주 여행주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자가 격리 면제 여행 수요 기대감 높아지고 있다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자, 두산중공업 원전 기대감 속에 계속 오늘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조 바이든 대통령과 원전 수출 분야에 협력키로 하면서 한미 간의 원전 협력, 해외 수주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자, NX 윤석열 재개발 젊은 층 표심 잡나. 자, 윤 총장이, 전 총장이 지금 유현준 홍익대 건축학 교수와 만찬 회동을 했다. 이런 부분들, 만약에 대선 주자로 나섰을 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부분 또 조금 이슈가 있지 않겠나 라면서 주방용품 관련 NX 오늘 상한가 갔다가 좀 풀리는 양상입니다만 상당히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공매도 재개 한 달, 바이오주 위축되고 있다. 대상 39개 기업 중에 26곳이 하락. 자, 여기 보시면요, 쭉 바이오 종목들이 상승세가 가팔란 데다가 공매도 재개되면서 조금 공격을 받고 있다. 그런 소식들 나오고 있죠. 자, 공매도 과열 종목, 제약바이오주 등락률 추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제약바이오 군 상당히 약세 흐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전광판 한번 보자면요. 전기전자는요, 비교적 삼성전자는 뭐 강보합 정도입니다만 나머지 약세고요. 자, 반도체 소부장 중에 뭐 탑클래스에 있는 종목들은 좀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 조정받는 종목들도 좀 있고요. 자, 오늘은 두산중공업,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두산인프라코와 두산밥캣, 두산그룹의 날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산중공업 11%대 상승입니다. 그죠? 좀 전에 원전 수주 기대감들 높아지면서 두산중공업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다. 스트레이트로 11그레이 올라간다. 그런 뉴스 전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세 보입니다. 지금 따라잡으면 되지 않겠죠? 그리고 철강 건설 조선 비교적 양호한 흐름이고요. 자, 자동차도 비교적 양호합니다. 자동차 부품 양호. 그리고 K사인과 같은 디지털 화폐 관련 여전히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 유의가 필요한 상당히 고점 부위다라는 이야기 한 번 더 전해드립니다. 자, 여행, 대한항공 6%대 상승입니다. 그죠? 계속 상승해 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여행 관련주들도 오늘 4%대 하나투어.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속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복 소비 중에 여행 항공 상당히 지금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좀 아쉬운 것은요. 셀트리온 삼행제를 비롯한 오늘 바이오 그리고 진단키트와 같은 종목들 상당히 공격을 많이 받은 걸로 파악됩니다. 기관 외국인 아까 코스닥에서는요. 950억, 729억 매도했는데 저쪽으로 많이 포진되지 않았나. 공매도 상당히 많은 부분 좀 들어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셀트리온 삼행제가 반등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중인데 전제 조건 달았습니다. 20일을 다시 크게 무너뜨리면 실패입니다. 반등 실패예요. 20일 돌파한 시점이니까 반등 가능한 국면이라고 의견 제시했습니다. 말 바꾸기 아니에요. 조건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20일 깨고 내려가면요. 다시 약세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20일을 간드랑거리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자, 다시 여기 위로 60일만 돌파해내면 비교적 양호한 흐름으로 갈수 있는데 오늘 좀 아쉬운 흐름입니다. 같이 바이오 쪽에 하락 가져오니까 어쩔 수 없이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코스닥 쪽이 시총 상위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같이 밀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과연 내일이라도 반등 성공할지. 지금 공격이 들어온 마당에 한번더퉁 하고 깨면 완전 하락 추세 전환되면서 다시 더 빠질 상황인데 과연 반등을 할 것이냐. 좀 아쉬운 그런 흐름입니다. 반등 가능성 조금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오늘 흐름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별로 좋지 않은 모습으로 바이오 가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산중공업 상당히 양호하게 가고 있고요. 두산 인프라코어 스트레이트로 올라가고 있고요. 두산 밥캣 강세. 자, 이러면서 두산 관련주들 상당히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관련주들 이제 추세 상승 추세 초입 국면에 진입했으니까 관심 있게 한번 보실 필요 있고요. 자, 현대위아 같은 종목 잘 봐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현대위아 같은 종목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편입했어요. 편입하자마자 올라갑니다. 일단 자 탄탄히 받쳐놨고 추세 돌파 이후에 탄탄히 받쳐놨고 하루 이틀 올랐고 이틀 숨고르기 했고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한 구간입니다. 10만 원권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익 실현한 부분도 좀 있어요. 시장이 흔들흔들했기 때문에 신세계 고점부에서 차익 실현했고요. 빠졌고요. 현대로템 차익 실현했습니다. 주춤하고요. 현대건설도 던져버립니다. 이격이 좀 있습니다. 그죠? 올라가면 어쩔 수 없고요. 처질 수도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상황이니까 던져버렸고 넷마블 차익 실현해버립니다. 자, 강력하게가 아니라 시장이 흔들리니까 그냥 적당히 토해내지 않고 그냥 차익 실현한다. 그런 차익 실현했던 부분은요, 여러분들 수익 인증돼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팀K 수익 공개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찾아 들어가는지 잘 모르신다. 이렇게 찾아 들어가시면 됩니다. 방송 안내해 보면요. 카페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카페 링크 누르시면요. 이렇게 수익 공개해 놓은 카페로 연결됩니다. 이쪽에 좌측 중단 부위에 수익 공개 들어가시면요. 어제 오늘 차익 실현 좀해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우리 팀원들이 이제 닥터K의 성향을 완전 몸에 익혔는지 시장 흔들리고 하면요. 알아서 그냥 던져버립니다. 기아는 제가 아직까지 홀딩하고 있는데 알아서 그냥 던져버린 인원들 no problem. 뭐 챙겨 먹었으니까요. 그죠? 4% GS 건설 이것도 그죠? 챙겨버립니다. 자, 현대로템 3%, 신세계 2.2% 수익. 자, 현대건설 신세계, 뭐 넷마블 이런 종목들 오늘 차익 실현했다. 인증해 드리고요. 자, 시장이 지금 현재 상당히 또 중요한 국면입니다.
전고점인 것까지 또 왔죠. 과연 여기서 앞전 상황처럼 또 힘없이 밀려버릴 텐가? 아니면 이번에는 적당한 숨고르기 이후에 그냥 돌파하면서 위로 치고 갈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 국면인데요. 가능성은 없지는 않습니다. 가능성은 없지는 않은데, 자, 미국에 달렸다. 그렇게 해도 뭐 과언 아니겠습니다. 미국이 오늘 양호하게 다시 신고가 인근으로 뭐 다우존스 치고 간다든지 나스닥도 반등 시도 강하게 나온다든지 하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율은 오늘 좀 1100원대에서 반등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뭐 TV 방송을 좀 들어보니까요. 여러분들 뭐 1-20% 수익 내려고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30-40% 이상 수익 나야 뭐 수익 갖지 않겠어요 하는데 경악을 금치 못하겠더라고요. 30-40% 수익이 누구 지나가는 강아지 이름입니까? 30-40% 얼마만의 수익을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초특급 펀드 매니저도 30-40% 수익 못 내요. 그죠? 근데 방송에서 그따구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경악을 금치 못했다 말씀드리겠고요. 한두 달 쭉 끌고 가면 된다 그러는데요. 과연 한두 달 쭉 끌고 무조건적으로 한두 달 쭉 끌고 가라면 그것이 과연 제대로 된 전략이고 전망인가? 그죠? 한두 달 쭉 끌고 와서 그냥 물려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만 전자 간다고 그렇게 뭐 난리 치더니 다섯 달 동안 가지 않습니다. 그러한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든지 너무 장밋빛 전망하는 것은 투자자 여러분들께 좋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잘 걸러서 반드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닥터K 너는 뭐 어떻게 생각하는데?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고점 부위 신고가 인근에서 기관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야만 신고가 갱신 가능하고요. 여기서 또 크게 밀려버리면 또 박스권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노선은요. 3116 여기 60일 그죠? 그리고 120일 올라오고 있으니까 여기는 아마 탄탄하게 좀 지킬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그죠? 우리나라 수출도 상당히 뭐 양호하게 실적 나왔다. 그렇게 나오고 있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3.3%에서 3.8%로 높게 이제 전망한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으니 여기 밑에 하단은 크게 깨겠습니까만 만약에 그런 시도가 나온다면요. 비중을 확실하게 줄여야 되고요. 여기 신고가 랠리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한 단계 더 강하게 레벨업 할 가능성 높다. 그렇게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기관 외국인의 강력한 쌍끌이 매수세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된다. 자, 공매도 공격을 좀 받고 있는 그러한 섹터는 가급적으로 접근을 조금 자제하시고 그죠? 지금 셀틴 헬스케어 바이오를 노리다가 추가 상승을 한번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조금 시원찮습니다. 시원찮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무너지면 실패, 내가 생각했던 이유, 위에 60일 하나 있습니다만 강력하게 돌려내는 조짐이 보이고 탄탄하게 받쳐놨고 추가 상승할 수 있겠다 싶어서 들어갔는데 이평선 지지가 무너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 손절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수익 나기 전에는 절대로 던지지 않겠다. 그런 마인드는 중장기하면 된다. 그런 마인드는 위험천만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삼행제 오늘 약세 보여서 좀 아쉽다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마감 시황 그리고 주요 특징주들 한번 챙겨봤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멤버십 가입해주시면 땡큐. 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강의들 많이 있으니까요. 닥터K였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